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울 강북구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땅 투기 의혹에 관련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련 공문입니다. 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서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합니다.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지구의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 제한 구역, 일명 그린벨트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평당 270만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내곡동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 1월에서 2009년 6월까지 인근 땅의 토지 거래가는 평균 100만 원 내외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두 배, 많게는 세배 비싸게 SH 공사에 넘긴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처가는 4,443제곱미터에 달하는 내곡동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정황상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넘긴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재직 당시 가족이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 투기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직 서울시장이 가족의 재산 처분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개입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에 앞서 이 같은 권력형 투기 의혹으로부터 국민에게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